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의 오누리입니다. 충청도 교육청은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 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산하교육기관에 안내했습니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 중고, 특수학교의 학생의 실업활동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폭염 경보 단계에서는 기상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학교 발열 감시 활동과 관련해 등교 시 학생 발열 감시 이동 동선을 따라 천막 및 가림막 등을 설치해 실외 온도로 인해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대비했고, 실외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이동 동선을 고려해 두세 곳에서 동시에 발열 검사가 실시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외에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 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 온도 유지, 탄력성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충청북도 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강화에 힘을 보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북도청이 추진 중인 도내 학교 중 사고 다발 구역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기, 옐로 카펫, 노란 발자국 등 설치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스쿨존 736개소 중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63개소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스쿨존은 초등학교 500곳을 비롯해 유치원 64곳, 어린이집 163곳, 특수학교 9곳 등 736곳에 달하며 2018년과 2019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충청도 교육청은 제19회 충북교원 사진전을 충북교육문화원 예봄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원 사진전은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해왔던 것으로 당초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충북교원 사진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에는 교원 28명의 작품 60점이 전시됐으며 퇴임한 초대회장 문상욱 고문을 비롯한 전체 회원 28명이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출품된 작품들은 평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교육에 고군분투하면서 여가를 활용하여 촬영한 다양한 작품들로 관람을 희망하는 유아, 학생, 학부모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2차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관람이 어려울 경우는 온라인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